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이 지금 찍는 영상이 2021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두근두근 막 손 부들부들 떨리네요.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앉아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만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된 건지? 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 마크는 엄청 바쁩니다. 어떠냐면요. 안녕하세요, 루시 그리고 마크랍니다. 이 작은 캠핑카는 튜비예요. 저희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해 러시아, 몽골을 운전해 지금은 유럽에 있답니다. 전 세계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횡단 여정을 해볼까요? 마크는 지금 그 고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말해야 될 거 있지. 새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크는 지금 저희 원래 천장에 쓰는 전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 분해시켜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밴 라이프를 하다 보면 차박 이렇게 캠핑카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어구 이렇게 차박 여행 그리고 캠핑카로 여행하다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오늘 아침부터 바쁩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탈리아는 이동 제한이 10일 동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전에 있었던 곳들이 점점 조금 북쪽에 있었던 곳들이 날씨가 안 좋아지고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와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지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라서 바도라토 마리나라는 남쪽 해변가 쪽에서 캠핑을 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Oh my god, how can I jump here? Let me try it though. 안 되겠다. 아, 잠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5일 동안 5박을 여기서 했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목소리가 아마 안 잡힐 거예요. Oh my god, it's cold. 오늘 어제 약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이 조금 불어났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파도가 좀 세고 바람도 셉니다. 우와. 안 되겠다. 하여튼 오늘은 오늘은 TV를 들고 다른 캠핑카로 갈 겁니다. 여기 물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the water quality wasn't that great. So the Italian grandpapa told us like do not drink this water. It's nice. Anyways, we are gonna get ready to the place. Next place, right? Yeah, next place. Finally, people see your face, but I haven't revealed my face yet.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다른 캠핑장에 있었을 때 예전에부터 연락을 하던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예전에 그냥 DM으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하던 싱가포르 이모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현재 이모님들은 이모님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저희는 그 바도라토 마리나 역시 그 해변가 역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추워져서 아도레 마리나라는 곳으로 지금 현재 옮겨와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리고 기온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은 2021년에 새해 첫 영상을 시칠리아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불행히도 불행히도 이탈리아 정부에서 근래 낸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코로나 정책에서 2월 15일까지 즉 거의 한 달 동안 주간 스테이트 스테이트 간끼리 옮겨가는 거 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시칠리아 역시 레드존으로 바뀌어서 시칠리아를 2월 15일까지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월 15일 후에 다시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하는 걸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그동안 일어났던 짧게나마 해드렸던 업데이트고요. 저희가 있는 아도레 마리나 아르도레 마리나라는 곳의 모습을 나가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깥 풍경입니다. 팜트리가 완전 머리가 꺾여가지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오! 소리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크게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아도레 마리나라는 그 해변가고요. 저희가 주차한 곳은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여기 주차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차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전기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 솔로 패널로 160W짜리 펼쳐가지고 충전을 하고 위에 100W로 해서 총 260W짜리 솔로 패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연결 안 한 지는 한 일주일 넘었어요. 7일 넘었어요. 그래서 다 모든 전력을 햇빛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해가 짱짱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구름이 끼긴 했지만 해가 있는 상태고 며칠 동안은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른 알비나 여행자들 그리고 캠핑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 줄지어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도. 근데 하물며 캠핑카도 소셜 디스탠싱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럼 자 바닷가 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람은 많이 불지만 바다 색깔 진짜 예쁘죠? 아 진짜 최고야. 그리고 약간 여기 이렇게 바닷가 걸어갈 수 있도록 흙 묻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중간에 길이 끊기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덧대어놨더라고요. 오늘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보이시나요? 아무튼 바닷가에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변가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마스크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실은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동 제한 동안 그리고 팬데믹이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을 덮기 시작했을 때부터 밖에 잘 안 나갔어요. 하나 TV 하나만 있고 2주 동안 밖에 안 나간 거예요. 슈퍼마켓 장 보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조금 없고 마스크를 벗고 나올 수 있는 약간 노지를 되게 찾고 있었는데 여기 정말 퍼펙트합니다. 캠퍼들이 정말 많긴 한데요. 워낙 바다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사람이 저기 멀리서만 보이지 거의 가까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도 잠시 이렇게나마 나와서 콧구멍으로, 입구멍으로, 코로, 입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얼마만에 마셔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밴들이 많은 이유는요, 여러분. 캠핑카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이런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기 커뮤니티 같이 약간 생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치 샤워라고 해서 해수욕장에 이제 야외 샤워실이랑
샤워실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치 샤워랑 그리고 덤프 스테이션이랑 쓰레기통 그리고 재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약간 거주하거나 장기적으로 장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기도 하고요. 물도 무료고 덤프 스테이션도 무료니까 거기다 날씨도 좋지? 사람도 많이 안 오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서 조금 길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지금 저희가 물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물 기르러 가야 되거든요. 비치 샤워에서 물을 길는데 보여드릴게요. 실은 다른 RV 캠핑카에 계신 할아버지가 하는 방식을 보고 뺏겼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지니어스, 천재였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물을 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Are you ready to get some water with me? Oh my god, I'm having a runny nose. Wind.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나도 니처럼 이제 까만색이다. 마스크도 챙겨주세요. 샤워입니다. 그 이 비치 샤워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야외에 그 샤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1번 샤워 헤드고 반대편은 그냥 떨어지는 샤워인데 지금 바람 엄청 많이 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RV 캠핑 할아버지가 하는 그 카피에서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물을 이렇게 내리면 바람 불거라면 막 물 막 이렇게 하면 물통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걸어갖고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괜찮게 물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 일단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금 물 다 채웠고 지금 갈 곳은 덤프 스테이션이랑 쓰레기통 있는 곳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에는 더 완전 빌리지식으로 장박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덤프 스테이션입니다. 밖에서 야외라서 일단 마스크 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덤프 스테이션은 여기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케미컬 토일렛 이제 버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정말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여기 쓰레기통만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페이퍼 카톤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종이, 박스나 이런 거 버리는 식으로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 식으로 쓰레기통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치 샤워에서 물을 기르고 여기에서 화장실 버려주고 쓰레기 버리면 돼요. 저희 차는 저기 끝에 있어가지고 좀 버리려면 걸어와야 되긴 합니다. 차 몰고 오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저처럼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덤프 스테이션이랑 그리고 비치 샤워
그리고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비치셔의 물 길는 방법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그 지혜를 조금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RB 그 캠핑카 할아버지가 하는 방법 보면서 완전 진짜 스마트 하더라고요. 오늘은 추워서 거의 안에서 지내야 될 것 같고 마크가 바나나 케이크 만들어 달라 해서가지고 바나나 케이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튼 차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 baking everything is just like maybe this much and that much. You're in trouble, baby.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Oh, harder for me. Maybe we're over it. Or maybe just lovers, cause under the covers, baby, you're showing me. To be fearless, so no one can hear us. You're throwing the pillars through the floor. Now put your loving, loving, loving on me. Yeah. 마크는 솔로 펜을 정리하러 갑니다. 마크가 솔로 펜을 정리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바나나 케이크가 구워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열심히 언니하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Yeah, I want your body, body, body too. Yeah, body too. And baby, please don't think I run away from you. It's just sometimes I get scared to dive into i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your body too. Yeah, body too. Will you be my ride or die? Around all these people, trying to be someone better than you and I. Posing for pictures, but nobody listens to anything that you have to say. Can we just leave and walk away? Walk away, walk away.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I pretend I'm just above it all. Bu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body too. Yeah, body too.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튜비 크루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크루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횡단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TV 크루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랍니다. TV 크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올라온 마지막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저희 여러분, 차가 잠겼습니다. We got stuck while I was like talking about this campsite because we decided not to do it because it's so foggy. I like the feeling of being in cloud. 차가 빠졌어요. 짠! 혹시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